세브란스 어린이 암 환자 병동에서 한 교수가 대장암 환자를 급하게 옮깁니다.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복수하고 흉수가 좀 많이 차있는 상태고 어린 환자의 배와 가슴에 고인물을 빼내기 위해 영상의학 담당 교수와 본격적인 시술을 진행합니다. 이 병원에서 암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의사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해온 바로 그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환자를 떠날 수는 없을 거고요. 대부분의 그 의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19명 암 환자 전원에 24시간 응급 전화에 대기하는 근무 형태가 이어지다 보니 주 52시간 근무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전공의 일을 가장 많이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 측도 고맙기도 하면서도 언제 그만둘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진짜 불안해요. 그걸 교수님도 교수 24시간 지금 가능한데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의대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5 병원장과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병원장님들께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유독 높은 대형 병원들은 교수들의 한계가 감지되는 다음 주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